아, 예, 좋습니다. 우리 동지들이 원하는 일인데 확인해야죠. 네, 여러분들 먼저 박수를 한창 쳐주십시오.
아, 예. 다들 모이셨습니까? 예. 예. 오늘은 신성 노조 조합선임 때 많은 도움을 주셨던 대경실업 총리가 찾아오셨습니다. 앞으로도 있을 단협직 투쟁에 있어서도 많은 도움을 아끼지 않으리라 믿습니다. 자, 우리 동지 여러분 힘찬 박수로 대경실업 총리를 환영합니다. 비록 잘 나갈 수는 없지만 먼저 경험했던 일이었습니다. 뭘 가르친다 이거는 함께하는 동지의 마음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. 우선 세상 앞에서 높였던 우리를 똑바로 하고 눈은 Thank you.
회사 가면 멀쩡하게 회사 다니는 사람이 감방에서 왜 부탁드려? 아니, 오빠는 그거 어떻게 아셨어요? 너 이 오빠를 소소한 줄 아냐? 내가 하나밖에 없는 여동생에게 그렇게 무관심한 줄 알아? 하기야, 너도 가슴이 아프겠지. 그렇지만 넌 미래를 생각해봐. 시골에 계신 어머님 생각도 좀 하고. 여자는 시집을 어떻게 가느냐가 평생을 좌우한다. 평생 오빠한테 하고 살았냐고. 그런 일 하는 남자들 용기도 있고 똑똑하다는 거 나도 잘 알아. 하지만 너는 그 사람들하고 처지가 다르지 않냐? 오빠 다른 게 뭐가 달라요? 경호 씨가 혼자만 잘 살겠다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. 그래, 그건 걔가 좋아서 하는 일이고. 그럼 너는 뭐냐? 넌 여태까지 아무 탈 없이 회사 잘 다니지 않았잖아. 안 생각해. 세상은 그렇게 하고 싶은 일 다 하고 살 수 있는 게 아니야. 그러니 이번 기회에 그 사람하고 헤어지도록 해. 설마 너 시집간 남자 하나 없겠니? 내가 좋은 사람 알아봐도 될까? 그런 줄 알고 있어. 아니 주 씨, 이건 뒤에 계세요. 경호 씨 큰일 났어요. 큰일이요? 네. 오빠가 경호 씨가 부족된 걸 알아버렸어요. 혹시 이제 면회도 가지 말래요. 앞으로 많이 힘들지겠네요. 아직 안 찍었어요. 힘내셔야지. 근데 저 왜 이렇게 자신이 없어지죠? 아, 참 혜수 씨, 제가 선물 할게요. 경호가 좋아하는 노래들은 꽃다지 일찍 테이프예요. 한결 둘이 나아질 거예요. 아니지
한별 눈보다
또 정신 못 차리고 면회 드리냐? 이게 뭐냐 도대체? 얼씨구, 오빠는 이런 놈들 때문에 골치를 썩이고 있는데 동생이라는 어디 사내가 없애가지고 이따위 놈이나 쫓아다니고 집안 꼴 좋다. 어디가 어떠냐고? 여기 한번 읽어봐라. 회사에서는 우리를 보고 극렬 선동군자라고 하지만 노동자가 투쟁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은 회사 측에서 번번이 약속을 어기고 교묘하게 우리의 단결을 깨기 때문이다. 나 어참 세상 물정을 몰라도 한참 모르는 놈이지. 강한 놈이 약한 놈을 잡아먹는다는 건 망고 불변의 진리야. 저희 놈들이 미련하게 굴어놓고 뭐 자본가들이 착취를 해서 못 살게 되었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도 말아 그래. 오빠, 예전에 공장 다니면서 힘들었던 시절 잊어버리셨어요? 그때 오빠도 더러워서 못해먹겠다는 소리 자주 하셨잖아요. 나는 그따위 생각하고 말했던 게 아니야. 그저 세상이 그만큼 힘들다는 얘기였지. 너도 알잖니, 내가 현장 주임에서 화장까지 올라오기가 얼마나 힘들었던지 말이야. 그나마 이제 이만큼 살게 되었고 회사에서도 인정을 받고 있잖아. 그래요 오빠, 경호씨는 그렇게 힘든 일을 다 함께 해결하자고 하는 거예요. 어? 다 함께 해결하자고? 그래, 다 함께 해결하자는 이런 한번 얘기 좀 들어봐라. 지금은 우리가 힘이 약해서 아무것도 아닌 일로 징역을 살아야 하지만 우리의 단결투쟁이 쌓이고 쌓이면 노동자가 해방되는 세상, 평등하고 자유로운 세상이 오고야 말 거다. 그때가 되면 우리가 이렇게 헤어져 있어야 할 일이 없을 거라고 잘 안다. 많은 청산 뉴스다. 그렇게 말만 잘하는 놈을 자격교육세를 잡았는 거야. 그렇지 않아요 오빠. 많은 노동자들이 좀 더 편하게 일할 수 있게 세상을 협상한 것 뿐이에요. 근데 회사에서는 말도 안 되는 명분으로 고소를 하고 경찰에서는 잡아갔어요. 다 한 통속이란 말이에요. 경호씨처럼 힘없는 사람들만 억울하게 만드는 세상이라고요. 이 멍충아, 세상이 얼마나 바뀌었는지 알아? 노동자가 무조건 싸움 박정만 하고 주장만 해낸다고 다 되는 게 아니야. 착작들을 하는데 공거리 공수놈들 싸움 박정한 건 이제 친절머리가 난다. 그리고 경호 이놈은 안 돼. 머리가 완전히 단단하게 죽은 놈이야. 이놈은 끝까지 싸움 박정만 하다가 감옥이나 들락날락 하고 결국에는 세상에서 완전히 나무되고 말 거야. 알았어? 알아! 오빠가 보시기에 제가 한심스럽겠죠. 그리고 오빠 말도 다 틀린 건 아니에요. 하지만 아무튼 저는 혼자만 잘 살겠다고 미친듯이 사는 사람들보다는 모두 함께 잘 살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경호씨가 너무나 자랑스러워요. 저는 경호씨가 하고 있는 그 일을 꼭 함께하고 말 거예요.
동지여, 우리들 가슴 속에 흐르는 뜨거운 피의 고동 소리가 들려오지 않는다. 우리들 가슴 속에 흐르는 이 피는 원리를 제치하 조국의 독립을 위해 싸우다 쓰러져 가신 독립군의 가슴 속에 흐르던 바로 그 피이며, 이승만의 반공독재를 반대하고 들불처럼 일어섰던 60년 4.19 혁명의 가슴 속에 흐르던 바로 그 피인 것이고, 70년대 박정희의 유신독재에 항거하며 싸웠고, 80년 5월 광주의 금남로 충장로를 붉은 피로 물들이며 꽃잎처럼 쓰러져간 애국민 유신인 선배 주사들의 가슴 속에 흐르던 바로 그 피라니. 또 가까이는 전두환 군사독재 정권에 반대하며 자본가들에게 빼앗겼던 인간으로서의 권리를 되찾기 위해 위대한 노동의 방투쟁의 성공을 선언했던 87년 6월 항쟁, 7, 8, 9월 노동자 대파업 투쟁의 가슴 속에 흐르던 바로 그 피인 것이라니. 우리는 오늘 선배 주사들의 가슴 속에 흐르던 그 피의 고동 소리를 우리의 가슴 속에서 다시 들으며 다시 확인하며 노동의 방, 인간의 방을 향한 굽힐 수 없는 투쟁의 시작을 선포합니다.
지금 법이 잘못됐다는 겁니다. 그 법을 개정해야 된다. 그래서 법 개정을 전제로 해놓고 자꾸 합법이라고 그러는데 지난번에 기자회견이 된다. 여러분들 알다시피 기자회견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경제문제입니다. 경제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해나갈 것인가 국민들에게 호소하고 뭘 했다 이 말이야. 그럼 여러분들은 뭘 이렇게 말씀드렸냐 이 말이야. 뭘 말씀하셨냐 이 말이야. 여기에 대한 국립국적 경제팀이요. 이런 게 뭘 그럼 우리에게 뭘 생각하느냐 좀 나에게 좀 나한테 생각해드리는 말이야.
좌표 1991을 통해서 많은 동지 여러분들과 서로 따뜻한 동지애를 그리고 우리의 단결과 우리의 연대감을 확인하고자 노력을 했습니다. 이번에는 지금 이 순간부터 마지막까지는 여러분과 다 같이 하는 시간입니다. 기다리셨던 초청 다른 동지들, 다른 노래 단체들의 동지들도 나오실 거고 마지막 순서까지 함께 해주시기를 바라며 다 같이 함께 가자 우리를 부르겠습니다.
남한에서 분류하시는 백두산이 있다면 북쪽에서도 분류하시는 백두산이 있습니다. 혹시 아십니까? 아시죠? 아, 들으시면 알게 되실 거예요. 관민들이여 I'm not afraid to die.
험난하고 멀지만 결코 그 길이 어두운 길은 아니라고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. 이번에는 여러분들 다 같이 여기 계신 동지의 손을 잡고 늙은 노동자의 노래 부르시겠습니다. 아
저희 희망의 무대 끝까지가 되겠습니다. 마지막으로 통일 아리랑 부르면서 저희의 공연 좌표 1992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정말로 감사드립니다.
몇 번째 이야기하지. 부탁드리겠습니다. 함께 동지들.